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은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쌤, 무서운 거 여러 가지지만 쌤은 겨울철에 그렇게 정전기가 무섭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따끔따끔한 게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거든요. 자, 이런 정전기는요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마찰전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대전이라는 용어와 함께 대전열이라는 단어까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마찰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아, 이 친구가 머리에 지금 풍선을 달고 있어요. 멋으로 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풍선을 머리에 부벼볼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풍선을 머리에 마찰을 시켜보면요, 풍선이 이렇게 달라붙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마찰, 부비부비 마찰을 시키게 되면요, 마찰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풍선과 머리카락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전기적인 힘인 전기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찰 전기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기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부터 해서요, 대전이라는 용어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예요. 자, 마찰이라는 단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마찰에서 마는요, 문지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찰, 문지르다 찰이네요. 계속 문질문질, 문지르는 것을 우리는 마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찰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런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니 그를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얘기해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죠.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무엇이 이동하는 거냐면요,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체와 얻는 물체가 생기게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한 물체는 플러스,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로 전하를 띠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물체가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전이라는 것은 띠다 할 때 대, 그리고 전기에서 전기를 띈다는 표현을 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요, 반드시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둘 다 플러스가 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고요.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일까? 그건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전열이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열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대전이라는 단어는 보았어요. 그때 여기 열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서 열은요, 뜨겁다, 차갑다의 열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열거하다, 나열하다의 열자입니다. 늘어서다, 열자예요. 따라서 전자를 잃기 쉬운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쪼로록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쪼로록 나열한 것을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전열들을 나열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마찰하면 플러스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잘 오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요 털가죽부터 해서 플라스틱까지요 쭉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대전열 순서대로 나열한 걸 때 자, 털가죽이 플러스 쪽에 있고요. 자,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털가죽이 플러스야,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야 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마찰을 시킨다면 털가죽은 플러스 쪽으로 되려는 성질이 강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를 띠려는 성질이 강해 라는 건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좋아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건 전자를 얻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리를요, 우선적으로 털과 죽과 마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플러스 쪽에 가까이 있나요? 털과 죽이 더 플러스 쪽에 가까이 있고요. 유리가 더 마이너스 쪽에 가까이 있죠. 따라서 유리를 털과 죽과 마찰시키게 되면요, 플러스로 대전되는 것은 털과 죽일 거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것이 유리일 거예요. 하지만 이 유리를요, 다른 것과 마찰시켜 봅니다. 유리를 명주와 마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하고 명주를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더 플러스에 가깝고 어떤 것이 더 마이너스에 가깝습니까? 이번에는요, 유리가 더 플러스에 가깝고요. 명주가 마이너스에 가깝지요. 따라서 유리와 명주를 마찰시키면 유리가 플러스로 대전되려고 하고요. 유리가 플러스로 대전되려고 하고요. 명주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려고 할 거라고요. 되셨죠? 이처럼요, 대전열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했을 때 아, 네가 플러스가 되려고 하고 네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 차이를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했을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마찰 전기부터 해서 대전, 대전열이라는 단어 배웠는데요. 교과서 속에 이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요, 우리가 마찰 전기 했으니까 전기 파트에서 이 같은 용어들은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전기의 발생에서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찰 전기가 발생한다. 이 같은 표현에서 마찰 전기 표현되고요. 주의할 것은요, 반드시 다른 물체를 마찰해야 됩니다. 같은 물체를 마찰할 때는요, 마찰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자, 정전기 있음이 무서워한다고 했죠. 정전기, 마찰 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한다라는 표현 보이죠. 그래서 마찰 전기를 할 때 이야기할 때 정전기라는 표현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또요, 마찰 전기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지 대전열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겠죠. 두 물체가 대전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대전이 더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러스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요, A하고 E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A하고 E를 마찰시킬 때가 C하고 D를 마찰시킬 때보다 더 대전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요, 마찰 전기, 대전열이라는 표현들 교과서에서 찾아보시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확인 체크.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마찰로 발생한 전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 전기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했대요. 뭐예요?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열은 뜨겁고 차갑고의 열이 아니라 길게 배열했다라는 뜻의 열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요, 마찰 전기와 대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정전기 무서워한다고 했었죠. 이런 정전기는요, 촉촉할 때는 좀 덜 발생합니다. 손에 핸드크림들 잘 바르면 좀 덜 발생할 수 있으니 선생님처럼 정전기 무서워한 친구들은 촉촉하게 해보시길 바라며 마찰 전기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